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빡치는 순간 월드컵 이제 해보겠습니다. 라운드는 4강은 좀 짧으니까 16강. 자, 브롤스타즈 빡치는 순간 월드컵 16강. 첫 번째, 파워큐브 먹튀 양각.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데. 먹튀는 우선은 이게 미코나 이드거가 쇽 먹고 도망가는 건좀좀 싫은데 양각이 더 싫죠. 특히 이런 상황이다. 딱 로사가 여기 있고 파이퍼 두 명이 딱 조준하고 있다. 이거는 좀 양각이 별로죠. 양각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질 망함 그리고 틸트. 와,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는 예전에 현질 했을 때 망하면 좀, 뭐지? 상자? 메가 상자? 거기서 이제 브롤로 안 나오거나 그러면 좀 에바였죠. 근데 틸트, 이거는 이제 옛날이야. 현질 망함은. 이런, 아닌가? 틸트도 좀 에반데? 왜냐면은, 현질 망함이 좀 별로예요? 빡쳐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갑시다. 승급전 망함 전화 옴. 와, 이것도 조금. 근데 이거는 전화 왔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라이브 했을 때 이제 딱 중요한데 전화 오긴 했는데 그냥 전화 안 받으면 돼. 스팸이든 친구든. 그쵸? 근데 승급전이랑 이건 좀 에바지. 딱 승급전 이제 가정해봅시다. 25랭크. 뭐 25랭크 찍을까? 대충 콜트 25랭크 딱 찍기 전이야. 근데 망해. 트롤 만났어. 그것도 맞네요. 전화 와서 승급전 망할 수 있는데. 근데 전화. 아, 승급전이 좀 별로다. 이거 할게요. 그리고 브롤볼 판정 대 보스전 로브 럼블 모티스. 이거는 제가 로브럼블 모티스를 만나봤거든요, 팀원을. 랜덤 큐에서. 근데, 꽤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그러니까, 브롤볼 판정이 더 빡치지 않을까? 그쵸? 자, 이번에는 티밍 대 1%. 진짜, 이건 좀 에반데? 네, 1%는 이게 뭐인가에 따라서 다른데, 처음 시작했을 때 노멀에서 1%다? 그러면은, 아, 그냥 팀원 잘못 만났다 하는데, 티밍이 별로죠, 티밍.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셸리 파워큐브 6개 먹고 있었고, 상대 셸리 파워큐브 2명, 그리고, 로사? 아닌가? 누구였지? 파이퍼 이제, 파워큐브 10개인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티밍을 맺더라고요. 티밍 맺더니 갑자기 저를 그냥 죽여버리고. 이건 좀 티밍이 별로다. 1%. 아니야, 티밍 당해본 사람이 알아 이건. 보 지뢰 받고 사망 부시 갑 툭튀. 와, 이것도 제가 겪어본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보 노가웃에서 저랑 보 이렇게 1대1 남았거든요. 근데 보가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아니,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뭐지? 아싸, 이제 잠수 탔구나 하고서 이제 딱 죽이러 갔는데 가젯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보 지뢰 받고서 사망했을 때 진짜 빡치는 것보다 어이가 없어 이건. 근데 갑툭튀도 이것도 좀 어렵죠. 이제 딱 룰루랄라 지나가는데 딱 셸리가 만약 궁을 썼다고 쳐봐요. 그건 좀. 여러분은 뭐가 제일 별로예요? 빡쳐요. 이거 어려운데 저는. 갑툭튀가 좀 그래도 빡치죠. 그쵸? 여긴 존버 이게 지뢰사 보시래? 저는 근데 부시 갑툭튀도 좀
브롤스타즈에서 12했을 때랑 인성질. 와, 이것도 지금 아마 지금 영상을 올릴 땐 자료 화면이 올라갈 텐데 지금 라이브라서 못 올리지만 인성질이라. 이게 진짜 진짜 12는 거의 할 일이 없는데 진짜 뭐 잠수 타지 않는 이상. 근데 인성질은 좀 상대가 해도 짜증나고 우리 팀에도 짜증나. 왜냐면은 우리 팀이 잘해서 역다 하는 거는 그냥 아 그럴 수 있지 않은데 막 그냥 한 명도 못 죽이고 그냥 하는 건 인성질이 좀 별론 것 같은데. 여러분은 10등이 별로예요? 인성질이 별로예요 저는. 10등이 별로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10등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트로피가 만약에 한 800점대예요. 거기서 10등 하면 진짜 화나지.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회전 아, 특히 그거 있어요. 이제 듀오에서 딱, 이제 뭐지, 쇼다운에서 이제 딱 졌어. 근데 듀오, 상대 듀오가 스프레이 X 딱 하고, 그리고 역다 날렸어. 날릴 때가 제일 짜증나던데. 그쵸, 10등은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거의 8등에서 9등? 전 인성질 가겠습니다. 레드 와이파이 대 트롤러. 근데 이거 레드 와이파이가 어느 상황에서 떴는지가 중요하긴 해요, 이게. 근데 저는 트롤러 택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화면 나갈 텐데. 저번에 이제 하이스트 하면서 이제 패행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맞나? 근데 자기가 한 명도 못 죽였으면서 자꾸 저한테 역다공 날리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서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았는데 그게 좀, 이게 좀 별로죠, 트롤러. 현재 망한데 팀잉. 8강이네요. 이거는 와, 이건 돈이 걸린 문제예요. 현재 망하면. 근데 티밍은 트로피가 걸린 문제. 전 현재 가겠습니다. 부쉬 갑툭튀 대 승부점 망함. 이거는 그렇죠. 돈 날린 게 빡치죠. 승급전이다. 인성질 대 양각? 와, 양각. 지금 딱이 상황이었으면 이게 화나긴 하는데, 인성질. 상상을 해봅시다. 양각. 양각이 지금, 근데 이 자료 화면에는 이래도 저래도 3등이거든요? 애초에 이런 오픈 맵에서 로사를 든게 잘못이 아닐까. 양각으로 잡고 인성질. 진짜 그것도 에바죠. 근데 양각은 이제 이 로사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오픈 맵인데 로사를 들고 왔다? 이거는 로사의 잘못이다. 그리고 여기서 저도 3등이라서 인성질 갑시다. 그리고 브롤볼 판정 대 트롤러. 이것도 진짜 어려워. 시참할 때 양각 잡혔어요. 이건 트롤러예요, 진짜 트롤러. 이거는 진짜 이딱 자료 화면만 봐도 이 화남이 느껴져. 그쵸? 트롤러. 현재 망한데 트롤러. 이거는 트롤러지. 현재 운빨이잖아. 진짜 이거. 예? 승급전 대 인성질? 맞아요, 진짜. 트롤러는 심장병으로 죽어, 진짜. 화나서. 빡쳐서, 진짜. 회전 회오리 대 승급전. 인성질은 근데 그때 기분 좋으면은 화안날수 있어요. 근데 승급전이라 이거는, 에바지.
잠깐만. 이거 최강자인데? 결승전이구나. 와. 이거는 그래도 승급전은 저도 다시 이길 확률이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제 트롤러는 그냥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진짜. 왜 트롤을 하는지 이해도 안 가. 승급전이에요? 와, 이건 좀 어려운데? 아, 저는 트롤러 가겠습니다. 그쵸, 트롤러가 제일, 다들 뭘 하시나? 승급전 망함, 틸트, 레드 와이파이. 하긴, 틸트도 답이 없긴 해. 뭐라고 적을까요? 진짜 한마디로는, 트롤러는 답이 없다. 랭킹 볼까요? 랭킹? 두구두구두구. 어? 의외로 레드 와이파이가 높은데? 1등 레드 와이파이, 그리고 두 번째 트롤러. 하긴 레드 와이파이도 싫죠. 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